안녕하세요. 콤비 콩쿨곡집 저자 이지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실 곡은 11번째 곡인 질루크의 카니발 불입니다. 질루크라는 작곡가 좀 생소하시죠? 미국 작곡가입니다. 자, 이 미국 작곡가인 질루크의 카니발 불. 자,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요, 손가락이 원활하다면은 유치부에게 줘도 충분하게 연주 효과가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주시면 좋고요. 이 곡은요, 곡이 쉴새 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죠? 연주 효과가 굉장히 좋은 곡이에요. 당연히 콩쿠르에서는 인기가 좋겠죠. 그러고요. 여기에서 볼때 첫음을 한번 보십니다. 여기 첫음이요. 도약이 많아요. 그죠? 옥타브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탄력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 제가 약간 오바를 했죠. 어떻게 했나요? 약간 엉덩이를 들썩. 탄력을 주기 위해서 오버 액션을 했어요. 왜? 탄력을 주고 나서 두 번째 시작하는 음은 아주 여리게 살짝 타원을 한다면 곡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마디. 오른손 보시면 어떤 음이 지속되고 있죠? 세분 음표죠. 그러고서 왼손 보시면 끝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조심할 거는 도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치는 거죠. 튀어나오게 쳐볼까요? 아니죠. 네 번째요. 의식적으로 맞춰주십시오. 음악적이죠. 어떻게? 네 번째 음들은 항상 양손이 의식해서 여리게 맞춰서 양손을 타원을 해보세요. 굉장히 음악적이라는 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7, 8마디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지입니다. 손가락 번호요. 오른손요, 여기에서요. 미, 파가 1, 3이 돼야 돼요. 가다 보면 뒤가 다 틀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다시요. 간다면은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돌아가셨다가 9마디로 가죠. 자, 넘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쳤냐면은 프레이징 형성을 이루면서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프레이징이 형성이 될까? 시작하는 첫 음은 약하게 시작하고 마치는 음도 약하게 마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간에 타갑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레슨을 하실 때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표시를 해주면 좋죠. 어떻게? 그죠? 얘를 그냥 느낌이 없죠. 하지만 첫 약하게 쳐볼게요. 타음을 꼭 잡아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음악적입니다. 그 음을 잡아주실 때는 타음을 잡으실 때는 굉장히 성심성의껏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요. 제가 쳐볼게요. 15, 16마디에 걸쳐서. 그런데 크레센도는요, 동그라미를 쳐보면 왼손 쏠 동그라미, 미 동그라미, 레 동그라미, 도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친 음들만 크레센도 하십시오. 얘가 시끄럽죠?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반복되는 솔 음은 크레센도에 적용시키지 말라고요. 그죠? 이렇게 간다면은 거칠지 않은 크레센도의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렵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 음형 있죠. 16분음표 2개 더하기 8분음표는요. 다 크게 치시지 마시고 처음 시작하는 16분음표 2개는 여리게 시작을 하시고요. 중심을 8분음표에다가 무게를 실으십시오. 어떻게? 도시에게 이렇게 치면 쉬운데 얘를 16분음표를 아주 너무 건강하게 치시지 마시고요. 8분음표에만 무게를 실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소리가 나고 아주 거칠지 않은 소리가 나죠. 그러고 치기도 굉장히 쉬워요. 손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약간 쳐듬해서 탄력을 굉장히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살짝 들어주십시오. 너무 놀랄 때 있잖아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러죠. 아유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갑자기 그 다음에 손을 붙이고 네 번째 의식적으로 작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한음 한음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요게 한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32에서 33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있죠. 어떻게 이게 아주 한순이 치는 것처럼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치는 방법은 오른손 파의 팔을 아주 액센트가 생기지 않도록 살짝 그죠? 나쁜 거 노 자, 보시면 같은 음량에 스프루산드가 붙어있어요. 어떻게? 붙어있죠? 이 스포르잔도를 너무 거칠게 안 쳐야 돼요. 스포르잔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피아노 위에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거든요. 그 모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팍 잡으면 이미 모기는 다 날아갔죠. 이 모기를 잡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물을 노리고 있다가 모기를 잡듯이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반 가까이에서 거칠게 손을 들어서 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치면 스포르잔도의 소리가 아주 고급지게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지금 대풀이 반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스포르잔도들이 또 나오죠. 자, 47번에 보십시오. 또 반복이 되고 있네요. 저듬, 탄력 있는 타건. 네 번째 의식적으로 맞추고, 그 다음. 손가락 움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하셔서 47마디 갔다가 1번 제외하시고 2번으로 가죠. 그 다음에 오른손 긴 슬러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게 그대로 따라 치는 거예요. 한번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치고 나서 오른손이 쳐듬이 도로 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슬러의 시작은 최대한 부드럽게 완전히 노래해서 힘껏 슬쩍. 자,
그렇게 친다면은 먼저 마디에 쳐두면서 이 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먼저 한번 짚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쉽죠. 자, 앞제분 꾸밈음 나왔죠. 굴리면 이미 늦어요. 어떻게 쳐야 될까요? 동무시에 타고나세요. 그러면 굴린 것처럼 소리가 들린 거죠. 아니면 동시에 치셔서 아분만 손 드세요. 순서가 아분서부터 굴리지 마세요. 너무 늦어요. 리듬 흐트러져요. 치시고 스타카토의 방향성 위에서 밑으로 진로크의 곡이곡 저학년의 아이들에게 준다면 아주 효과를 많이 보실 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